짠! 너네 맛있어. 운동 갔다 왔는데 컬리에서 시킨 게 배달이 됐더라고요. 여긴 작업실이니까 막 거창한 음식을 해먹진 않을 거고 간단한 음식들을 시켜봤는데 우선 제가 좋아하는 아부, 아몬드 브리즈 이렇게 다섯 개 시켰고요. 그리고 이 포도씨유는 그냥 간단한 요리를 해먹어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좀 작은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방울토마토인데 제가 이거랑 요 브라타 치즈 같이 시켰거든요. 이거 좀 이따가 딱 해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해마당 갈비만두? 이게 맛있대서 요것도 하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이건 브라타가 엄청 조그만한 이거 하나는 적을 것 같고 두 개? 여기에 그리고 이거는 전에 구매했던 카나멜라 소금이랑 후추인데 그다음에 후추 이거는 작은 트러플 오일 요거를 위에다가 좀 듬뿍 뿌려줄게요. 좀 많이 뿌려야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엄청 간단한데 보기에도 예쁘고 그리고 진짜 맛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을게요. 아직 여기에 칼을 안 뒀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크로 대충 원래 여기에 바질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같이 소금, 올리브랑 맛이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이럴 땐 셀링 선셋 딱 한 편 보면 좋은. 이게 35분짜리라서 너무 길지도 않고 이렇게 딱 밥 먹을 때 너무 집중하면서 안 봐도 되는 그런 간단한 미드라고 해야 되나? 다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라서 저는 그래서 뭐 먹을 때 요거 잘 봐요. Christine's showing. I'm sorry. Was she here? Like, I knew so much so that I text my one of my brothers. 샤워를 하고 나와서 로션을 바르려다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바이레도의 로즈 오브 노맨스랜드라는 제가 향수로도 쓰고 있는 그런 향인데 요거 제가 옛날에 설명하기를 얘는 따뜻하고 상큼한 장미향보단 약간 겨울에 척박한 땅에서 자랄 것 같은 그런 추운 느낌의 장미라고나 할까? 그런 살짝 시크한 향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린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로션으로 썼을 때 너무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즘에 쓰면 아주아주 좋은 향이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귀엽게 나온다. 동동! 그 뭐야 이거랑 설탕이 한 몸이 될 때까지 약간 막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 뭔데? 세들로 오!
진짜. 먹는다. 아, 벌써 맛있어 보여.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넣는 거야? 응. 거대한 뭉탱이를 만드는 느낌이야. 맞아. 어, 좀 대가는데? 그치? 오. 추운데? 아, 이렇게 펴서? 응. 오호. 이거 되게 다른데. 어, 맛있겠다. 근데 안 보내려고. 응. 근데 어떻게 알기로 했어, 그럼? 알차게 하는데. 나쁜. 그냥 안 보여, 언니. 괜찮아? 응. 이 정도? 응.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크기가? 응. 어. 네? 근데 나 지금 장인의 정신으로 한땀한땀 맞아 맞아 동동아 밥 다 먹었어? 나 밥 한 번 씻고 와야 돼. 내 양말이잖아 동동 내 양말 내 양말 내 양말! 얘는 약간 발그레한 소녀 느낌 가자. 발팽이한 너 손 너무 더러워. 너 손 개 더러워. 혹시 이거 좀 잘 만든 것 같아. 90도로 일단 7분에서 10분 정도 일단 해보고. 그래가지고 잘 안 거품이 안 나. 아, 맞아, 맞아. 짠! 너네 맛.. 개 귀여웠어 방금! 발팽이가 왜 울렸어? 우와. 우와. 어때? 밑에도 좀 귀여웠어. 얘는 조금 더 할까? 완성. 어머, 무슨 일이야. 왜 찍어? 아니? 미쳤다. 나 잭슨에서 하와이안 처음 먹어봐. 열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된 달팽이야? 한 8개월? 8개월? 나머지 애기들이 한 두 달 됐나 태어난 지? 애기들이 요거? 요거? 완전 딱딱해. 움직여줘요. 응. 응. 엄청 따가워해. 이거 좀 개웃겨. 너무 신기해. 앞에. 맛있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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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 기포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밀대로 밀면서 아무튼 요 애플워치를 잘 사용을 해서 삶의 질을 한번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장만한 뉴 파자마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포엘이라고 적혀있는 이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소품샵에서 구매한 위아래 파자마 세트입니다. 작업실에 둘 나무를 보러 왔는데요. 이파리가 너무 크고 이런 애들 말고 좀 막 이렇게 너무 큰 애들 말고 아예 요렇게 좀 이파리가 작고 여리여리한 그런 애들을 주려고. 아무래도 작업실이 작다 보니까 너무 큰 나무는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수양이 조금 특이하면 예쁠 것 같거든요. 막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하는. 찾아보겠습니다. 얘도 좀 특이하긴 하다. 얘는
집에 가서 얘네를 살짝 이거 작업실에 가서 두려고요. 대충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제가 룸투어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폼폼도 조금 오래가는 생활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나오는 길에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이따가 상아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아랑 같이 고기 먹고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고 막 비도 이래서 돼지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2차는 제 작업실에서.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언박싱 두 개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네이밍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건 블러셔랑 컨투어 브러쉬가 하나 있고 뭐야? 블러셔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베이글이라는 색상이고 하나는 홀드라는 색상.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조금 더 핑크기가 돌고 홀드 그냥 이게 베이글. 진짜 딱 베이글 색상인데? 아 이거 약간 옆에 광대에다가 바르면 진짜 예쁘겠다. 이거는 왠지 화장품이 아닌 느낌인데 화장품이구나? 아 이건 디어달리아? 디어달리아 제품이고요. 디어달리아는 진짜 항상 요 대리석 모양의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선물이 올 때마다 기분 좋게 뜯어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아 홀리데이 키트가 벌써 나오나봐. 너무 예쁘다. 이번에는 홀리데이 프리즘 립 스파클 요렇게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요 짜그만한 애부터 보면은 반딱반딱하게 홀리데이 느낌이 왕창 나죠. 아 이거는 손거울이래요. 이거 딱 휴대해서 갖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이제 여기에 립스틱이랑 립밤이 들어가 있는 박스 같아요. 짜란. 이렇게 립스틱 두 개랑 오픈하면 요 반딱반딱거리는 우와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아 이게 립밤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보면은 엄청 반짝반짝거리면서 살짝의 분홍빛이 약간 올라올 것 같은 그런 틴트 립밤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살짝의 분홍빛과 펄땡이들이 많은 그런 컬러예요. 다음에 얘는 완전 생 레드인데 겉에는 이렇게 스파클이 살짝 들어가 있고 이거는 코랄 누드. 그래서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땐 이 리필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빼서 요 안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소소한 언박싱 끝? 상아랑 만나서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왠지 그녀가 나를 위한 꽃을 사온 것 같다. 와 진짜 꽃병 있는 거 신의 한 수다. 여기다가 이거 물을 먼저 담아요. 딱 맞아, 딱 맞아. 잠깐만. 저희가 지금 그 뭐지? 이름이 뭐였지? 테스트 이름이? 연애고자 테스트. 연애고자 테스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같이 만났으니까 블로그 틀어놓고 웃지 마시면서 각이 안 보이는 지독한 짝사랑 중인 친구가 고민을 얘기할 때 당신의 반응은? 누가 봐도 안 된다. 누가 봐도 안 된다? 그런 짝사랑이라는 거야. 하나, 둘, 셋, 이. 오케이. 썸남녀가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라고 할 때 당신은? 아, 나는 2번. 나도 2번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 모습은? 나도 했어. 하나, 둘, 셋, 3번. 4? 어. 오! 좋아하면 아니 말하는 타입이야. 나 있잖아. 난 좀 설레발 쳐가지고 다 떠벌려. 나 꽂힌 사람 있다고? 썸남녀가 나의 식사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 난 약간 반반인데 이거? 나도. 나 말하는 거는 괜찮아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라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더 갈지 말지 고민할 거야. 그니까 난 일단 2번. 나도 2번. 집에 있던 당신 애인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 나 지금 친구가 있는데 얘네가 너 보고 싶다 올래? 하나 둘 셋 1번. 2번. 친구에게 재밌는 얘기 들었다. 애인에게 그럴 때 나는? 나는 정했어. 2번. 난 1번. 나 미주알고 좋아했어. 한 번쯤 꿈꿔본 연애? 난 둘 다 좋은데? 한 번쯤 꿈꿔본
그치. 나 2번. 난 1번. 나 우선 파멸을 싫어해. 나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나만의 지능. 비데이 확인법? 아, 뭐야, 3번 뭐야. 매일 마음속 시계가 돌아가고 나 1번. 나도 1번. 연인과 커플 사주를 보러 간 당신. 결과가 영 좋지 않다. 당신 반응은? 약간. 너 1번이지? 난 3번. 아, 왜 구질구질해?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이걸 목매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럼 따로 봐볼래?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릴 때 나는? 첫사랑? 나도 진짜 잘 기억이 안 나. 다음 중 내가 꼽은 럽스타 그림 유형은? 나는 2번. 나도 2번. 나도 은근히 티내는 거. 대놓고도 좀. 소개팅에 나온 상대가 이 등급보다 훨씬 내 스타일이다. 이때 드는 생각은? 난 1번이거든. 난 일단 설레보고 봐. 나도야. 일단 상상하고 봐. 내 핸드폰 속 연인 사진 관리. 나는 1번. 나도 1번. 예민한 사춘기 보자.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 돼. 됐어, 나 갈게. 아, 나 왜 맨날 이딴 거야? 뭐야?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색의 장애 중2병 거죠?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 어? 근데 너 약간 좀 생각 많잖아. 그렇긴 하지. 아, 나 너무 처음부터 별로야. 세상이 다 네 거 같지? 이제 곧 우주도 다 네 거야. 세상 나 제일 남만 사는 편이에요. 돈 엄청 비싸대. 어, 가격이 적혀있네? 안 적혀있어. 근데 양도 너무 조금 들어있어 보여. 쨌든 10,000원 넘는 거죠. 냄새는 좀 찐이야. 어우. 장난 아니지? 야, 거의 지금 트러플 이미 시켰는데. 나도. 나 진짜 트러플 이미 시킨 줄. 그니까? 뭔가 비싸 보이게 생기긴 했지. 맛있다, 이거. 맛있다. 존맛도 있는데, 이거. 야, 감자칩 주제에 뭔가 깊은 맛이 나? 진짜. 되게 맛있다, 이건. 아, 씨. 먹어볼까? 어, 먹어보자. 잘라봐. 어. 어때, 나쁘지 않지? 어, 잘 잘랐다. 맛있어. 맛있다. 그 약간 일 하다가 중간 한 세네 시쯤 먹으면 딱인 간식, 그치? 나와보시지. 자다 일어나서 부었어. 들어가지 마. 일로 와. 좋은 말 할 때 일로 와봐. 응? 좋은 말 할 때 일로 냉큼.